주택붕괴, 산사태 등에 의한 안타까운 인명,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는 내용은 그 중에서도 밀락동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노출로 사망한 여고생 이야기입니다. 350만 부산 시민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시장님과 교육감 등이 사고 발생 이후에 과연 부산시의 최고 어른으로서 본분을 다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대두되면서 다목적 강당 확대에 대한 요구는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충과 운영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당 확충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과의 유기적 협조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셋째, 확충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유를 주차장 공급에 적용한 사례, 즉 공유 주차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해놔도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공급은 인근의 주차 수요를 따라잡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초 시정제 1호 대표 정책으로 사람 중심 보행 혁신 종합 계획을 발표, 5대 추진 전략과 35개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산 갈매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걷기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함 3추구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 걷기 대회를 유치할 것을 부산시에 제안합니다. 이들의 기획, 제작, 편집, 배급 등이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산은 스스로 영화 영상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화 영상 로케이션 도시로밖에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부산이 영화 영상 산업의 입지를 구축하려면 제일 먼저 영화 영상 산업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권 의원이 8회째를 맞이한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를 보면서 예산을 그냥 쏟아붓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 시기에 유채꽃을 대량 심었다가 폐막을 하면 바로 갈아엎어 폐기 처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연 생태 재원을 소질한 축제답게 자연을 보존하는 모습을 부산시가 먼저 선행적으로 시행하십시오. 하나의 공동부엌을 시간별, 요일별로 다양한 유형을 혼합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식사로 이어져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립을 목표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을 위해서도, 외로움에 긴 시간 쓸쓸히 보내는 어르신을 위해서도, 타지에서 일자리를 따라 부산에서 홀로 생활하는 중장년을 위해서도 공동부엌은 꼭 필요한 따뜻한 공간일 것입니다. 청년의 눈높이와 지역의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아 발생하는 구직난과 구인난은 부산시 청년 일자리의 오랜 특성이자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부산의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 간에 긍정적 관계 형성을 이루는데 부산시가 앞장서 주십시오.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지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본이 막대한 기업의 강력한 개발 의지로도 지자체와 사전 협상 제도를 통한 도시개발 및 시설 확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 현실에 맞는 치밀한 사전 협상 전략을 깊이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사회적 약자에 이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 대중교통의 중심에 있는 도시 철도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수직 보행 여건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드는 우리시의 첫 행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갈치 수산 민수화 산업은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총체적인 부실 사업입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전면적인 재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갈치 글로벌 수산 민수화 건물 내 외부 시설 운영에 대한 재검토와 철저한 관리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십시오. 열악한 여건 하에 과연 문화예술인들의 제대로 된 예술활동을 벌일 수 있을까요?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활동비는 그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의 중요한 발전이 됩니다.